너비의 시리얼 리뷰 그 3탄이 돌아왔습니다. 우후! 짠! 오늘의 시리얼은 둘 다 미국에서 산 시리얼인데요. 역시나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과연 이 두 시리얼의 맛은 어떨지 제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푸쉬! 뭘 먼저 먹어볼까? 난 사실 이게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. 이게 사실 미국 시리얼 이거 되게 좀 유명한 제품이거든요? 뭐 미드나 뭐 영화? 아니 뭐 그런데 미국 가정집? 미국의 가정집이 나오는 영상에서 이 시리얼이 정말 많이 나와요. 너무 궁금했던 건데 이번에 사봤습니다. 해외 직구로. 그리고 이게 럭키참스 이 시리얼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산 거는 이 유니콘 이 3 New Unicorns 보이죠? 3 New Unicorns 무려 4가지인데 왜 3이지? 뭐 누가 원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뭔가 원조인 것 같죠? 이 3가지의 새로운 유니콘이 들어있는 이 시리얼을 샀어요. 바로 먹어볼게요. 시리얼 언박싱. 오, 너무 깔끔하게 잘 열었어. 헐, 이렇게 생겼구나. 와, 가득한 거 봐요. 여기까지 차 있어요. 우리나라 시리얼은 약간 여기까지 차 있단 말이에요. 진짜 한 여기까지 차 있는데 얘는 여기까지 차 있네요. 자, 이렇게 생겼고요. 또 깔끔하게 가위로 잘랐습니다. 시리얼 냄새. 냄새는 그닥 특별하지 않네요. 시리얼 냄새가 나요. 아, 어떡해. 아, 귀여워. 아니, 근데 어디가 머리고, 뭐가 뿌리. 뭐가 머리고, 뭐가 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, 이게 뿌린 것 같아요.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다. 와, 마시멜로우예요, 여러분. 이게 마시멜로우구나. 이게 진짜 입에 넣자마자 바로 녹아요. 입에 넣자마자 바로 녹는. 어떡해, 너무 맛있어요. 색깔은 달라도 맛은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유니콘 모양 말고 그냥 요런 알 수 없는 형체의 약 고래인가? 약 그런 것들도 있는데. 그 뽕따 맛. 맛이 다르네. 맛이 색깔별로 다르네요. 염두색도. 야, 똑같은 건가? 잘 모르겠어요. 다른 건가 똑같은 거 비슷해요. 네.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요 우리가 아는 진짜 시리얼.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. 오트밀 시리얼 맛이에요. 최고다. 와, 이거 진짜 최고예요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우유에 빨리 말아 먹어봐야겠어요.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다네. 이 마시멜로우는 단데 요 갈색은 별로 안 달아요. 고소. 너무 맛있다. 우유 투하. 예. 와. 여러분, 시리얼이 너무 예뻐서 어이가 없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왜 불리지?
진짜 맛있다. 아, 왜 이제 알았지, 이거? 너무 맛있어요. 내가 먹었던 시리얼 중에 제일 맛있어. 제일 내 입맛에 딱 맞아요. 와, 이게 그렇게 바삭바삭한 식감은 아니거든요. 물에 금방 눅눅해지는데 이 갈색 시리얼이랑 이 마시멜로우랑 너무 조화롭게 잘 어울리고, 이 갈색 시리얼은 조금 그래도 바삭바삭하거든요. 이 갈색 고소한 이 시리얼을 바삭하게 먹을 때쯤 이 갑자기 이 뭔가 바사삭 하면서 이 마시멜로우가 이 달콤함을 쓱 풍겨주는데 환상입니다. 와, 진짜 1등이야 이거. 이거 10점 만점에 200점. 10점 만점에 200점 줍니다. 와, 진짜 맛있다. 그리고 이게 뭐 그런 초코 시리얼만큼 달지는 않거든요? 이 갈색깔은 고소한데 이 마시멜로 부분이 단 거라서 이 아침에 먹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기대 이상이에요. 기대 이상의 맛이야. 이건 한국에 비슷한 맛이 없어요. 비슷한 맛이 없어. 우리나라 시리얼은 보통 납작한 게 많잖아요? 근데 얘는 좀 더 입체적이라고 해야 할까? 아, 다 먹었네. 우유도 하나도 안 달아졌어요. 우유가 안 달아졌다는 건 그만큼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겠죠? 어, 맛있네.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. 후딱 먹었어요. 이거 다 먹으면 다른 맛도 먹어봐야겠어요. 우선 이 세 가지의 새로운 유니콘스, 이 유니콘들, 이건 합격입니다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고소하고 달콤하고 바삭하기도 하지만 또 뭔가 그 아스러지는 그 식감도 있고 맛과 식감을 다 잡았어요. 아, 진짜 최고다. 최고입니다. 두 번째 거 먹어볼게요. 짠! 두 번째 거는 치리오스! 치리오스란 시리얼인데 얘도 얘랑 이 갈색깔 있죠? 이거는 좀 비슷한 맛이 날 것 같아요. 얘는 9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뭐 먹어보겠습니다. 개봉! 두 번째 시리얼 언박싱. 저 시리얼 정말 잘 뜯지 않나요? 깔고! 말하자마자 아하, 짠!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고요. 똑같이 아하, 이렇게 되어있네요. 이렇게. 아이고, 약간 환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좀 보기에 그럴 것 같은데? 그죠? 약간 약간 징그럽다. 아니,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괜찮거든요? 근데 뭔가 영상 속에서 조금 그렇게 나오네. 빨리 먹어볼게요. 나는 여기에 뭐야 이런 라즈베리 그림이 그려져 있길래 여기 안에 말린 과일이 들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? 근데 그런 거 없네? 약간 실망. 약간 너무 기대했나 봐요. 이거 약간 좀 먹어볼게요. 너무 기대했나? 이거 우리나라, 제가 저번에 한국 시리얼 먹었던 이름 뭐였지? 허니오트였나? 그거랑 생긴 거 비슷해요. 그냥 맛이 없는 건 아닌데
이게 너무 맛있었어. 얘가 너무 맛있었어. 얘 괜찮아요. 맛있어. 맛있어. 그 허니오트 안 단맛? 그 허니오트 맞나? 그거 작고 안 단 버전? 그 허니부저스 그거보다는 달아요. 허니부저스? 허니버저스? 아직도 이름 못 외웠어. 허니부저 맞는 것 같아. 버저인가? 이거는 그냥 곡물 맛. 진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곡물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. 이거 진짜 곡물 맛. 하나도 안 달아요. 하나도 안 달고 고소한 곡물. 건강한 맛이네요. 말아 먹어봐야지. 어, 진짜 고소하네. 아, 안 돼. 너무 많이 나왔어. 보시면 색깔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좀 진한 갈색과 옅은 브라운. 어우, 고소해. 나 이거 무슨 맛인지 알았어요. 이거 조리뽕 맛이야. 근데 하나도 안 단 조리뽕. 어, 진짜. 와. 이거 조리뽕이랑 진짜 똑같아요. 조리뽕인데 그 조리뽕이 하나도 안 달아. 조리뽕도 그 곡식류로 만들어진 거잖아요. 곡식류로 만들어진 애들은 다 이런 맛인가 봐요. 똑같네, 맛이. 그럼 여기에 라즈베리 그림은 왜 있는 거야, 도대체? 왜? 그 말이 안 되는데? 라즈베리가 하나도 없잖아. 왜 그림이 저거 왜 그려져 있는 거지? 넣어 먹어라 이건가? 알아서 넣어 먹어라? 그럼 넣어볼게요. 짠! 집에 마침 블루베리가 있었어요. 냉동 블루베리. 이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? 그냥 여기 한번 다 넣어서 먹어볼게요. 이거만큼 났네. 안에다가 블루베리 넣었어요. 보이시죠? 블루베리. 냉동 블루베리. 먹어볼까요? 이 냉동 블루베리 시리얼에 말아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요거트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. 아, 차가워. 아, 너무 차가워. 아. 맛있네. 잘 어울린다. 어, 차가워. 넣으니까 더 맛있어요. 역시 달달한 게 최고야. 넣어 먹어야겠다. 블루베리든 냉동 딸기든 뭐든 넣어 먹어야겠어요. 설탕을 넣든. 근데 하나도 안 단 시리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합니다. 딱이에요. 하나도 달지 않거든요. 블루베리를 넣기 잘했어요. 엄청 빨리 눅눅해지거든요. 식감도 조리뽕 우유에 말아먹었을 때랑 똑같아요. 식감마저. 곡식류는 다 그런가 봐요. 막 바스러지는 건 아닌데, 죽 같다 그래야 되나? 바스러지는 식감은 아닌데, 막 이렇게 뭉개져요. 카스테라처럼? 맛있어. 아, 근데! 뭐 말하는지 알죠? 이게 너무 맛있었어.
저 여기 우유 조금 남았거든요? 이거 말아 먹을게요. 조금만. 얘네를 섞었거든요? 과연 맛이 배가 될지. 맛있어. 아, 얘는 그냥, 와, 끝이네. 얘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맛있어져요. 최고야. 맛있어, 맛있어. 이거 두 개 섞어 먹어야겠는데요? 얘에 들어있던 그 갈색깔이랑 얘 원래 시리얼이랑 비슷해요. 그래서 같이 섞어 먹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어. 얘 그 마시멜로우 그 맛이 너무 강해서 그냥 이 시리얼만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얘 넣은지 모르겠어. 우리 오레오 우즈는 그 하얀 색깔 마시멜로우도 있고 그 옆에 시리얼도 초코여가지고 그냥 극강의 단맛이잖아요. 달달한 시리얼들만 있어서. 근데 얘는 여기 있는 이 마시멜로우가 오레오 우즈에 있는 그 하얀색 마시멜로우랑 거의 맛이 비슷하거든요?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. 식감도 그렇고. 근데 얘 옆에 있는 요 갈색깔 시리얼은 단맛 없이 고소한 맛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단맛의 정도가 적당한 것 같거든요? 고소한 거랑 단 거랑 같이 섞여 있어서 저는 오레오 우즈보다 이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너무 맛있어. 잘 먹었습니다. 아, 네 여러분, 저는 오늘 이렇게 미국의 두 가지 시리얼 먹어봤는데 성공했습니다. 쿠팡에 미국 시리얼 치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것도 되게 고심하고 많이 찾고 리뷰 막 찾아보고 산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이거 하나를 건진 것만으로도 완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그냥 우리나라에 없는 시리얼 맛이고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그냥 너무 맛있고 그 식감이며 그런 맛이며 이 모양이며 그냥 모든 걸 절 사로잡았습니다. 모든 것이 절 사로잡았어요. 그냥 최고예요. 이 시리얼 진짜 누가 개발한 거야. 진짜 최고예요. 럭키찹스 유명한 데는 역시 다 이유가 있어요. 그렇지 않나요? 진짜 유명한 건 역시 다 이유가 있어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얘도 맛 없는 건 아닌데 그냥 기대 이하였다라는 거? 아, 더 맛있을 줄 알았어. 또 여기 색깔이 막 이렇게 다르길래 막 뭐 얘랑 얘랑도 맛이 막 확연하게 다르고 안에 말린 라즈베리 들어가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. 얘는 조금 실망이지만 맛없진 않았어요. 얘는 그냥 최고였습니다. 인생 시리얼. 네, 오늘 저는 이렇게 미국 시리얼 두 종 비교해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시리얼을 사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시리얼 드셔보시는 거 완전 강추합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, 칼로리. 우유랑 같이 먹을 수 있으니 150. 그리고 지방 2. 콜레스테롤 1. 콜레스테롤도 우유 때문에 1이 추가됐지 원래 없어. 단백질 2g. 아, 그냥 너무 맛있어.